그래서 시작할 때는 무릎은 똑같은 쪽 다리를 죽이면서 무릎을 넘어가면서 So when I'm knee down, guys, if I can use my foot, I want to open his leg. 보세요, 성만 다리가 두 가지가 깔려 있어요. 발 발가락이랑 무릎이 상당히 다리를 죽였고 근데 다리 깔릴 때는 좀 무릎 바깥쪽으로 어, 예를 들면 골반 쪽 말고 무릎 쪽으로 상당히 다리 깔려주세요 자 언둑을 잡을게요 똑같이 쭉 언둑 무릎을 같이 넘어갈게요 니 사이즈를 하는 것처럼 언둑을 잡으면서 니 사이즈 제 가슴을 낮게 붙이면서 여기에 공간이 있으면 상마이 다리가 끼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낮게 들어와 주세요 다음에 다리가 빠지면 이 사이즈로 들어갈게요 처음 우리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따가 우리가 어떻게 세팅을 들어가는지까지 추가하면서 들어갈게요 특히 이제 어떻게든지 일단은 무릎을 똑같은 쪽 무릎을 죽여주시고 여기도 이제 스크램블 식으로 많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여기는 겨드랑이 쪽 언덕을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손은 주먹을 만들면서 땅을 찝어도 되고요 As I drive down, I'm just gonna get my 무릎이 반대로 가면서 골반 바깥으로 틀어서 니 사이드로 들어갈게요. Okay. 일단 왼쪽 오른쪽 같이 움직여주시고 만약에 발목을 잡고 있으면 타이트하게 언덕 풀려주지 마시고 가슴도 이렇게 올라가면 상대방이 팔을 빼면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낮게 들어와주세요. 몸을 붙이면서 어깨는 어깨를 잡아가지고 다리 이용하면서 빠져주세요. 저블스틸을 이렇게 들어갈게요 방금 우리가 상마 무릎을 죽일 때 여러 가지 포션에서 연결시키면서 이런 포션을 찾아갈 수는 있어요 드라이버에서 상마 다리를 죽이면서 훅을 확 치웠으며 무릎을 이 사이드처럼 다리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처럼 똑같이 상마 다리를 같은 쪽 다리를 죽일 수가 있고 이제 여기에도 이제 패스 들어가기 되게 좋아요 상마 골반이 다리가 깔려있으니 골반이 잘 뒤로 빠지게 좀 힘들어요 아니면 스매시 패스에서 상마이 강하게 싸우고 있을 때 어쩌면 다리를 뽑으면서 똑같은 포션을 찾아갈 수가 있고 아니면 손은 땅으로 베이스를 잡아서 상마이 밑으로 빠지려고 그럴 때 골반을 잘 치면서 다리를 동그랗게를 돌리면서 들어갈 수 있으면 여기도 특히 되게 좋아요. 이렇게 바깥으로 니 사이드 드라이기 되게 좋은 포션이에요. 아직까지 이거 다 한꺼번에 배울 순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선택해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이번에 우리가 손은 상마 머리보다 위로 어쩌면 상마 버터플라이에서 언덕을 잡았으면 던져버리면 몸이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패싱을 할 때 사실 잘 못하면 좀 위험해요 상마 몸이 쉽게 밑으로 여기도 아니에요 여기는 아무나 걸칠 수가 있어요 너무 위로 가면 상마 쉽게 다리를 잡으시면서 엑스가드나 뭐 다리 하체를 공격을 들어갈 수도 있고 골반을 상당히 훅을 잘 타야 돼요 팔도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몸무게가 상당히 골반 위에 이렇게 실어주시고 스매시 패스라는 것처럼 무릎을 몸이 옆으로 걸어가면서 무릎을 상당히 다리를 죽일게요 스매시 패스로 바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골반 죽였으면 머리 잡아가지고 패스 드라이기 좋은 포션 생길 수가 있고 근데 오늘은 우리가 처음 연습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특히 우리가 여기도 많이 스매시 패스 들어갔잖아요 스매시 패스 들어갈 수가 있어요 I can do floating as well as we're talking about. 근데 손이 떠 있을 때, okay? I'm gonna kind of drive my 몸이 옆으로 걸어가면서 무릎은 상마 무릎 구부리는 대로 걸치면서 골반을 걸어갔다가 골반을 확 치우면서 상마 다리를 죽일게요. 이런 식으로. 반대로 할 거면 비슷하게 무릎이 긁어가면서 상마 다리를 한쪽으로 쓰러뜨릴 수 있도록. So I'm starting to cut my hip. 골반을 바깥으로 틀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일자로 생방 다리 위에 스매시 패스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갈게요. 옆으로 걸어가시고 무릎 틀어가시고 반대로 걸어갔다가 무릎하고 골반 바깥쪽으로 틀어주시고 걸어갔다가 틀어주시고 밑에 있는 사람은 Don't lead the guy. Let him actually move you. 싸우지 말고 한 30% 반응만 주면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한번. Let him get used to, because you guys, you gotta really get used to using your legs. 이 다리야, 다리하고 골반을 이용하면서 다리하고 골반을 이용하면서 상반 무릎을 죽일 수 있는 드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상황이. So now as I'm trying to put pressure one way, Jackie's gonna fight me. 무릎을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버텨요. 옆으로 걸어가는데 상대방이 무릎을 버텨요. So I'm fighting hard to bring Jackie's hip down. But now he's not letting me smash.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양쪽 무릎을 쓰러뜨리면서 스매시 패스 들어가시면 상대방 무릎을. 그래도 안쪽 다리 보세요. 안쪽 다리는 깔려 있긴 있어요. As I'm fighting and he's pushing here. 상대방 밀면서 훅을 세우려고 하니까 아래쪽 있는 다리를 넘어가면서 아까 전처럼 똑같이 세팅을 들어와 주세요. Okay. There's like, you know, a couple ways you could probably step in. Okay, I usually go knee first. 직급지 돌리면서 들어갈 수가 있고. Guys are kind of like lifting their leg a little bit and keeping somewhat of a guard. Kind of pick up your leg a bit, yeah. Right, he's doing something like this usually. 원래는 밑에 있는 사람은 훅을 어느 정도 계속 걸치고 있으면 발목이 잘 안 넘어가요.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갈 수 있고. 그래서 첫 번째는 무릎, 직급지 돌리면서 넘어갔으면 다음에 다리 세팅, 아까 전처럼 똑같이 들어갈게요. Now from here, kind of guys, we can go back and forth, right? So I can look to just getting my underhook.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전처럼 원두골 잡으면서 이 사이드 들어갈 수가 있고. Posting, cutting that knee across, down and hitting my pass. 이 사이드 okay. 들어와도 되고. Or as I'm fighting there, okay, as I'm fighting here and I get here. 여기까지 왔으면. Trying to get this underhook and we're fighting. 원두골 잡으면 잘 안 I can cut back again. 원두골 잘 안 들어가면 반대로 그냥 이 사이드 다시 들어와도 되고. Okay. So just to reiterate, guys, what you guys are trying to do here.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Okay, and if we're practicing from this floating, guys, which is where I got into now. 그리고 손이 만약에 상대방이 밑으로 빠지면 손이. You guys gotta be a bit higher. You can't be just resting like here. 땅으로 떠 있으면 우리가 피해야 okay. 되는 여기 피해야 돼요. 어깨하고 머리 사이에 상대방 암담을 쉽게 걸칠 수 있는 공간이 위험해서 골반. Now it's hard. Jackie's trying to grab my arms. 손이 상대방 it's gonna be easy to pull out. 손이 상대방 귀보다 훨씬 더 위로 가 있어야지 상대방 암담을 못 들어가요. So now I'm walking and I'm looking to smash. 옆으로 걸어서 스매시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상대방 버티고 있으면. Step into. That's okay. 발목이 갈 수 있으면 발목 넘어가면서 okay. 세팅이 들어가도 되고. A lot of time when I'm here, guys, 상대방 훅을 걸 주시면 발목이 잘 안 들어가요. Smash. I can't. So I raise it. 무릎 먼저 직급지 따라가면서 다리 세팅. Now here. 이제 아까 전처럼 똑같이 들어가면 돼요. Same thing. I'm just looking for that underhook. 반대로 넘어가도 되고. Passing. 원두골 잡으면서 반대로 아니면 okay. Or when I'm here I'm fighting if I can't get it there's a lot of options but I can always look to cut back. 반대로 하면 반대로 다시 앞으로 뒤 사이드로 해도 되고요. Okay guys this is just kind of leg fighting stuff. Okay. 발 돌리면서 훅을 죽일 수 있어야 돼요. If you do more jiu-jitsu obviously you gotta get used to like using your whole body. �iu-jitsu나 손하고 다리 다 같이 쓸 수 있어야 돼요. Okay let's go 1, 2, 3. I usually am just smashing his hips on the side. 양쪽 다리 무릎을 같이 쓰러뜨릴 수가 있으면 그냥 스매시 패스로 들어가세요. Smash Jackie's hips, then I'm just smashing Jackie's hips. 들어서 무릎이 같이 죽으면 그냥 스매시 패스 들어가는 게 낫고. But if Jackie's fighting me hard, 그럼 이거 같이 쓸 수가 있어요. I can't smash. Then I'm looking to create a different type of scramble. 스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상대방의 무릎을 계속 세우면서 훅이 살아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포션 같이 이용하는 게 좋아요. Smashing and then like trying to work. 여기 들어왔다가 두 번째 포션 찾는 것은 뭔가 좀 어색해. I can't get his hip down. 이번들 우리가 스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버티고 있으면 okay. 그러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쓰는 게 좋고 근데 스매시를 잡을 수 있으면 그냥 스매시를 잡아주세요. Okay.